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노래의 그 자막, 그러니까 노래의 가사를 넣는 방법에 대한 그 노래방이라는 그이 클립 그래픽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넣고서 음악에 대한 그이 음악의 그 가사를 이렇게 넣는 그런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키네마스터에 그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걸 설치하려면은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이거 SSD입니다. 이 SSD를 터치합니다. SSD를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이 많은 그 항목이 왼쪽에 이런 게다 항목입니다.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장면 전환이고요. 이것도 애니메이션 스티커스 인 텍스트 이런 것이 세 가지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노래방 자막은 어디 있냐면은 이 음악 밑에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요 항목을 누르면 됩니다. 요 밑에서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요걸 누릅니다. 그리고 음악과 제일 아래쪽 사이에 이게 별표 있죠. 요걸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 어디쯤 있느냐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노래방이라는 그것이 있어요. 노래방. 이제 현재 이거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노래방이라고 있죠. 노래방. 요걸 저기 터치해서 다운받아야 됩니다. 제가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어 설치됨이 나왔죠. 이 설치 안한 사람은 다운로더가 나올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쪽에 보시면 클립 그래픽이라고 있죠. 클립 그래픽입니다. 이 노래방이. 그리고 말하자면 사진이나 혹은 동영상에다가 거기에 자막을 넣는 변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 클립 그래픽인데 이 클립 그래픽 항목에 이 노래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여기에 이건 저 프리미엄이라고 해놨죠. 프리미엄.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정품을 사야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플레이 한번 시켜볼 거예요. 어떤 건지. 자, 플레이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부분에 자막을 이렇게 자막을 넣는 뭐 노래 같은 노래의 가사를 넣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럼 이걸 제가 지금 설치를 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쪽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젝트로. 지금 프로젝트 하나 띄워놓은 게 있어요. 제 위에 카피가 터치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위에 올려놨고요. 자, 여기서 이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그 타임라인의 첫 번째 트랙을 선택합니다. 트랙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 타임라인의 첫째 줄 있죠? 이 첫째 줄 요걸 선택합니다. 요 부분 그리고 그래픽으로 가야 됩니다. 자막을 넣으려면 클립 그래프로 갑니다. 자, 클립 그래픽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아까 노래방 설치했죠? 그 노래방을 찾아가야 되겠죠? 노래방을 찾아갑니다. 자, 노래방을 가장 늦게 받은 것이 자, 지금 현재 이게 노래방이라고 떠 있죠? 아까 다운받은 거기에요. 그 노래방을 터치합니다. 노래방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면 오프닝 처음에 노래 이제 처음 오픈할 때 넣는 거, 그다음에 리릭은 가사입니다. 가사를 넣는 가사 1 있고, 가사 2가 있고, 그다음에 가사 2-2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점수, 노래방 점수가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 오프닝을 했는데 리릭 2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 보세요. 컬러를 요 컬러도 설정할 수 있고
글자의 색깔이겠죠, 물론. 그다음에 글자를 이같이 두 개를 넣는다는 겁니다. 두 줄로. 여기에 대한 이 강의는 제가 앞서 이 노래방에서 노래방이라는 항목으로 여기 노래방 있죠? 항목으로 제가 강의를 올린 곳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려면은 유튜브에서 석송 키네마스터 강좌 노래방 이렇게 입력해서 찾으면은 제가 노래방에 대한 강좌를 한 것이 있으니까 그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노래방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서요.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아까 말한 다시 닫혀버리네요. 그립 그래픽에서 가서 이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래방을 입력하고 노래방 가사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현재 써놓은 게 있죠, 이게. 그래서 써놓은 게좀 제가 신통찮네요. 다시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가사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여기는 서체입니다. 이게 여기 서체입니다. 서체를 터치하면 여러 가지 서체가 나와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서체를 정하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화면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타이틀은 여기에 써놨죠. 여기도 글자를 두 줄로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하고 요 길이는 자막의 길이는 요 길이로 자막의 크립으로 아니 자막의 크립이 아니고 자막이 어느 정도 있을 거냐 하는 것은 위에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을 적당히 길이를 조절합니다. 만약 사진을 길이를 조절하기 힘들면은 이걸 잘라야 되겠죠? 적당히 이렇게 잘라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자막이 이 가사가 들어간다면 이걸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분할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대로 이렇게 하고, 앞에 거는 앞에도 따로따로 노래방 자막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키네 마스터에서 노래방 자막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대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하고서 그 다음에 크립 그래픽 가면은 노래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